하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,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릎이에요. 무릎. 이 무릎을 보호하는 게 뭐냐? 신발입니다. 쿠션 좋은 나이키 신발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아식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제 신발 중에 가장 쿠션 좋은 거를 신고 왔어요. 여러분 이제 여행에서 추억 좋다고 하지만 남는 건 사실 건강이거든요. 유튜브 올라가냐? 유튜브 올라가려고 한디. 왜? 그치? 좀 부담되냐? 아니? 아유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술 좀 마셔도 되나? 자제하자. 광주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제도 이랑 나랑 아까 엄청 썼어. 안 쓴다고야. 아, 완전 다르다. 완전 달라. 와 장난이다. 어 먹어본 자는 잘 뜨네. 맛있다. 아, 속 확 풀린다. 김치 미쳤다. 이게 찐이구나, 찐.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아침에 한우 주는 거야. 아, 그래서. 한우 물론 좋은데, 아침 요새 안 먹다가 갑자기 한우를 엄마가 아침에 챙겨주니까 굉장히 속이 당황스럽더라고. 아 맛있다 여기 엄청 맛있다. 나 뽐정으로 대체오는 사람들 약간 이해 안 가. 멋있잖아. 아 근데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그걸로 배가 채워지나? 짱은 그러니까 술 먹을 장원 좋아하지. 춥냐? 남자가 추워? 아니야 덥다. 더운 건 좀 오버 아니야? 아 근데 많이 입겠다. 몇 겹을 껴 입었냐? 너 타러 본 적 있냐? 어? 타러 본 적 있어? 사주를 보고 싶어. 광주에 사주 유명한 데 있어. 무등산? 너 봤냐? 어 나 봤어. 아, 근데 나 태어난 시간을 몰라. 나한테 의사, 의대생이냐고 물어보더라고. 아, 진짜? 어. 약간 맞았어. 근데 네 의대생이 어떻게 맞죠? 몰라. 근데 내가 봤을 때 약 던져보는데, 처음에는 이렇게 던져봐. 가운 입는 것 같다. 근데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, 맞아요. 이러고. 그러니까 이제, 그러면은, 어, 사람 상대하는 것 같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의사, 의대생 같다. 이런 거,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얼마 준 거? 3만원인가 해. 근데? 어 한 명 나. 근데 어 근데 그게 아침 일찍 가야 돼. 안 그러면 사람 줄 서가지고 보기 힘들어. 돈 쓸어 담겠네. 근데 이게 되게 사주가 좋은 사주면은 오래 말을 해주고 사주가 안 좋으면은 말 빨리 끝내버려. 괜히 기분 나쁜. 어 괜히 안 좋은 말 할 바에는 사주 할 때 뭐뭐 입력하는 뭐뭐 말해줘. 한자랑 날짜 시간. 어 끝. 그걸로 이제 하는 거야? 어 그치. 아 내가 보고 싶은데 태어난 시간에 엄마 아빠가 달라. 엄마 아빠 산부인과 기준으로 해 그러면? 없는 거 같아. 아 그래? 근데 엄마가 그랬나? 근데 보통 어머님이 다 아시지 않나? 엄마 말이 맞나? 엄마 말이에요. 본인이 나으셨는데 본인이 알지 않을까? 일로 가자. 어. 왜? 엄마 아빠가 너 태어난 시간에 다 헷갈리셔? 달라. 아 약간 선 넘은 뒤로 칠 뻔했다.
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. 그치?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다. 해만 하면 양이 적긴 하네. 느낌 있네. 이게 국밥이지. 그냥 간판 이렇게 맛있다. 간판부터 그냥 다르다 달라. 들어가라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부산 친구 유명 가수가 아니고 제 인턴 동기 중에 한 명이 약간 오마카세에 빠져있는데 맛 좀 아는 거 같길래 막 이 맛 좀 아나 해가지고 물어봤지. 부산 돼지국밥 여기 원탑이래. 영진이 물론 뭐 다른 데도 맛있는 데 있는데 자기네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. 어우 감사합니다. 네. 나 김치 먹니? 깍두기 먹니? 나 김치 먹는데 너는? 깍두기. 깍두기 먹어? 안 맞는 둘이. 응? 둘이 안 맞아. 우리 둘이 안 맞다고? 그치 안 맞아요. 너랑 나랑 맞아서 뭐 하겠어. 예전에 나 처음 먹었대 부산에서는. 해운대 돼지국밥 있었어. 누나 맛있는 데가 있었어. 오늘 가니까 안 보이더라. 거기 할머니 돼지국밥 맛있었는데 없어졌어? 아니 어디 옮기셨겠지. 왜냐 엄청 인기 많았거든. 그때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게 잠깐 한입 먹었거든? 괜찮으니까 끝났어.